네, 송파구 일대 싱크홀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인근에서 지난 5월에도 도로 침하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물산이 사전에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 일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석촌 지하차도에서 서쪽으로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철 9호선 정거장 공사 지역의 도로와 보도에서 침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송파구는 공사장 안전점검에 나서 도로 세 곳과 보도 한 곳 등 총 수십 평이 10에서 20cm 깊이로 침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시공사 삼성물산에 알렸고 침하된 곳은 복구됐습니다. 송파구 관계자는 조금 내려앉은 상황이라 당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침하가 생긴 곳은 최근 싱크홀이 발견된 석촌 지하차도와 같은 모래자갈로 이루어진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은 굴착작업에 앞서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래와 자갈 사이로 지하수가 새면서 지반이 약해져 쉽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석촌 지하차도 인근에서 싱크홀과 동공이 발생한 원인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실드공법으로 터널을 뚫기에 앞서 틈새를 제대로 메우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지반 침하가 일어난 정거장 구간과 동공이 발생한 터널 구간은 거리도 멀고 공법도 달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